그러니까 일사후퇴 때 말씀드리라고요. 오래전 이야기긴 하지만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1300년 전 이야기니까 더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생하게 또그 당시 말씀을 들으니까 다 듣지 못했지만 다음 시간에 와서 또꼭 마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사후퇴 때면 언제입니까? 1952년인가요? 50년. 51년. 51년 일사. 그때 이제 피난을 가시려고 성천 선생님 일가가 수원역에 나가서 군수열차를 탔는데, 이제 그 열차 안은 전부 군수물자로 가득 차 있으니까, 피난민들은 이제 열차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사진 많이 보셨잖아요. 저는 뭐 어리지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서 기다리면서 열차 출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성천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래요. 그 위가 이제 1월달이고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게다가 기차 위잖아요.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 동생 되는 분이,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얼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또, 옛날 그 남양군이죠. 화성 쪽으로 피신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모시고 지금 이사장님하고 그리고 동생 어린 동생 안고 이렇게 피난 가셔서 거기서 또몇 달을 기거하셨는데 낮으면 미군이 들어오고 밤이면 중공군이 들어오고 그랬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존하셨을까? 정말 궁금한데, 이야기를 다못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야기 다 들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시절이 많잖아요. 그런 공간도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죠. 총 들고 너 어느 편이냐? 이렇게 묻는. 낮에는 국군 편이고, 밤에는 빨치산 편이고,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서 비극이 일어나고 그러죠. 뭐 그런 상황을 직접 또 말씀으로 들으니까 더더욱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에 장자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장자가 이제 몽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몽이 송나라 땅이 원래 송나라 땅이었다가 초나라가 들어와서 초나라 땅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장자 사후에는 위나라 땅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송나라와 초나라가 각축을 벌이던 국경 분쟁 지역입니다. 거기 살게 되면은 뭐 송나라였을 때는 송나라 만세 하고 살면 되잖아요. 이제 초나라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참 계속 송나라 만세 하는 분들은 저 안중근 의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역시 독립운동 가신 저 유영모 선생이나 또 같이 활동하셨던 이 성천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은 그렇죠. 계속 이제 원래 그 정치적 신념이나 그 나라를 그대로 이제 지키는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뭐 초나라 세상이 되면 초나라 규칙에 따라서 살고 다시 송나라 땅이 되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난감하죠. 장자가 이제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장자는 전부 우원이죠. 뭐 우리말로 바꾸면 우화가 될 텐데요. 읽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맹의 글을 읽다가 장자를 읽으면 굉장히 혼란스럽죠.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그런 정치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글을 쓴 거거든요. 때에 따라서 그런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독서를 해야 됩니다. 원효도 마찬가지고 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육아에서는 권모술수 이런 거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한비자는 권무술수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나라가 최약소국이었거든요. 최약소국이었던 한나라가 가장 강대한 진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가를 보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무술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약자의 입장에서 자기 이론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당대의 철학자가 어떤 역사적 조건에 놓여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효나 의상 같은 경우에는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망 멸망시킨 그 무렵부터 활동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효가 본래 신라에서 당나라로 불교 유학을 떠나려고 시도를 하죠. 고구려 처음에는 육로로 고구려를 거쳐서 입당하려고 했다가 국경수비대에 붙잡히죠. 첩자로 오인받아서 갇힙니다. 두 사람이다. 원효와 의상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풀려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풀려났는지 뭐 도망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다시 신라로 돌아와요. 그러다가 이제 백제가 멸망하죠. 그때 백제가 멸망하니까 이제 육로는 고구려에 막혀 있으니까 여의치 않잖아요. 그러면 백제가 멸망하면 곧 당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당진이 이제 당나라로 가는 나루터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백제가 멸망하니까 당진이 신라 땅이 된 거죠. 아 그래? 그러면은 저 우리가 당진으로 가서 배를 타고 당나라로 유학 가자. 이렇게 둘이 이제 약속을 하고 당진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당진으로 가다가 비가 세찬 비를 만납니다. 며칠 동안 계속 끊임없이 내리는 거센 비를 만나서 어쩔 수 없이 길을 가지 못하고 길가에 있는 흙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구전으로 전래되는 이야기는 그냥 바로 무덤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제 흙집인 줄 알고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요건 이제 송고성전이라고 하는 책에 그 원효와 의상의 전기가 실려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구전된 것과 기록은 약간 차이가 있긴 해요. 해골 바가지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골 바가지가 좀 더 감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줄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은 뭐 거의 비슷한데 해골 바가지가 된 것은 구전되면서 이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좀 더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해골 바가지 이야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해골 바가지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송고성전에는 해골 바가지라고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무덤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흙집인 줄 알고 잠시 비를 피하려고 흙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계속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죠. 피곤하니까 그 안에서 그 흙집에서 그 하룻밤을 묵었는데 정말 달게 잠을 잤거든요. 꿈도 꾸지 않고요. 꿈도 전혀 꾸지 않고 단잠을 자는 게 참 큰 행복이라고 소크라테스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소크라테스는 죽음이 삶보다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달게 잠을 자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 이게 무덤인 거예요. 사람 사는 집이 아니고 인간 줄 알았는데 무덤이었으니까 어땠겠습니까? 뭐 주변에 해골이 돌아다녔을 법한 거죠. 해골 바가지 물을 마셨다 이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달게 잠을 잤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무덤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황급히 떠나려고 두 사람이 떠나려고 했는데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 비 좀 내린다고 뭐 못 가겠느냐 그러겠지만 그 당시 길이 요즘 우리가 만나는 아스팔트 포장도로하고는 다르잖아요. 국가에서 만든 길도 지금 수준에서 보면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질척되는 거죠. 진창이져서 한 발짝 옮기기도 힘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푹푹 빠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길을 나섰다가는 위험하니까 할 수 없이 하루 더 묵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날 밤에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귀신이 나타나서 잠을 못 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이제 해가 떴는데 원효가 거기서 이제 깨달은 거죠. 그게 이러면 이제 그 일체 유심조죠. 어젯밤에는 그렇게 그저께 밤에는 그렇게 달콤하게 잠을 이루었는데 이곳이 무덤인 줄 알고 나서는 귀신이 보여서 잠을 자지 못했다. 그럼 이 모든 게 다 뭐냐? 모든 것이 일신,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죠. 그게 이제 이른바 일체 유심조입니다. 그걸 우리가 체화할 수 있다면 우리도 다 깨달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잘 안 되죠. 깨달음에 관한 지식은 충분합니다. 이 불교라는 게 그래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지식의 양은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원효는 깨달았고 의상은 여전히 못 깨달았어요. 원효가 그 얘기를 해 주었을 텐데도 못 깨달은 거죠. 지식과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원효는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당나라에 가지 않겠다 하고 유학을 포기합니다. 또 의상은 깨닫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유학의 길에 나서서 당진 가서 배 타고 당나라에 들어가죠. 두 사람이 이제 본래는 함께 뜻을 함께 모아서 당나라로 불교 유학을 가려고 했다가 원효는 가지 않고 의상은 가게 됩니다. 원효는 국내파고 의상은 유학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두 사람의 삶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신분에도 좀 차이가 있어요. 의상은 김씨거든요, 속성이. 그리고 이제 원효는 설씨, 설사예요, 설사. 설인귀 할 때 성설자에다가 생각사자예요. 속성과 속명이 설사입니다. 그런데 원효는 육두품 출신이고요. 육두품도 뭐 귀족이죠. 신라에서는 일반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신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상은 진골 귀족입니다. 그 왕족이죠, 왕족. 그래서 의상이 당나라에 유학을 갔을 때는 상당히 그 융숭한 대접을 받아요. 예를 들면 고려 시대 의천도 이제 아버지가 문종이고 뭐 동생이 선종이고 뭐 이래요. 임금의 이 왕자인 거죠, 왕자. 그리고 왕의 형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천이 송나라에 갔을 때 송나라에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고려의 왕자가 유학을 왔다. 그래서 극진히 대접하죠. 그리고 의상도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화엄의 조사 지엄선사에게 직접 화엄 철학을 전수받고 이제 신라로 돌아오죠. 두 사람의 행적은 차이가 있고 신분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불교 철학 내용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의상이 원효보다 8살 어리거든요.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신라라는 공간이 겪고 있던 그 당시 격변이잖아요. 이제 백제 삼국 전쟁 기간 동안 이제 백제와 싸워서 백제를 멸망시킨 직후에 또다시 입당 유학을 시도했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고구려도 멸망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구려 유민과 백제 유민과 신라 백성이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서로 싸우던 적이었잖아요. 적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을 알면 우리도 지금의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함께 할 수 있겠죠. 아마 삼국전쟁 기간 동안 원한이 사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도대체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 극복을 위한 노력이 바로 이 원효의 화장철학, 그리고 의상의 화음철학입니다. 이걸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현대 한국 사회는, 이 통일이나 뭐 이런 얘기는 이미 쑥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 통일을 어떤 국가적 가치로 생각하고 만든 학교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뭐 통일인문학대학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뭐 통일하고 싶지 않은 거죠. 과거에는 어쨌든 뭐 그게 흡수통일이든 뭐 전쟁을 통한 통일이든 아니면 평화통일이든 근데 전쟁을 위한 통일을 주장한 사람은 뭐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그냥 한간에 떠도는 그런 의미 없는 이야기였을 뿐이죠. 전부 이제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그 중에서 뭐 무의당 장일순 선생 같은 경우는 중립화 통일을 주장했고요. 중립화 통일을 주장하면 붙잡혀 갑니다. 장일순 선생이 그래서 옥고를 치렀죠. 중립화 통일은 빨갱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붙잡혀 갔습니다. 과연 중립화라고 하는 게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게 빨갱이가 되는지 화쟁 철학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형식의 뭐 연방제 통일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 통일 방안이 논의가 되기도 하고 담론을 박하기도 했는데 지금 없잖아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어쩌고 저쩌고 그 노래를 그냥 수없이 듣고 부르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는 어쨌든 통일이라고 하는 게 국가적 가치로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최근은 한 10년 20년 전부터 그게 사라져 버렸죠. 그 전까지는 이제 그 가치가 다른 가치를 압도하는 비교 가치에서 가장 높은 가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는 상황에 대해서만은. 지금 젊은 세대는 어떤가? 관심 없습니다. 근데 젊은 세대가 관심이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동안 줄기차게 외치던 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납득이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이 세대 위가 저 포함해서요. 갑자기 그런 관심이 사라졌다는 게 뭘 뜻하는 것인가. 우리는 화쟁이나 화음 철학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은 내부 갈등이 자꾸 심화되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뭐 서로 이제, 말을 섞을 수 없는 그 정도로 이제 간격이 벌어지고 그 갈등 구조가 이제, 뭐 때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증폭되니까 아마 좀 더 큰 안목으로 한반도를 바라보고 동아시아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 이런 게 사라지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스웨덴의 중학생은 세계적인 안목을 갖고 수업급도 하고 유엔에 가서 연설도 하고 그러는데 그저 그레타 툰베리 얘기입니다. 저 수업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미온적이라고 보고 자기가 그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죠. 금요일만 가면 이제 의회 앞에서 시위하고 이랬죠.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외면 당하다가 친구들이 한두 명씩 합류하기 시작하고 툰베리 얘기는 저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세상이 바뀌기를 바랄 수는 없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다가 한 명, 두 명 이제 또 모이죠. 그러다가 선생님까지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교육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이 학생의 그 수업 결선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한국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수업 거부한 학생을 위원회가 나서서 구제가 아니라 도와주는 그런 방안을 만드니까 안목 자체가 세계적이죠. 그래서 유엔에서 연설할 때도 요트 타고 가죠. 요트 타고. 비행기 타고 안 갑니다. 비행기 자체가 이제 화석연료를 소비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뭐 입만 뻥긋하면 뭐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빌 게이츠. 아주 거짓말장이죠. 맨날 비행기 타고 다니거든요. 30분 자동차 타고 가면 될 거리를 17분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엄청난 화석연료를 소비하면서요. 또 뭐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말은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화석연료 소비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가 화석연료를 제일 많이 소비를 하는 거죠. 그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냥 일종의 그 홍보 문구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세계적 안목이 형성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뭐 당장 눈앞에 있는 상대와
싸우는데 골몰하느라 안목 자체가 그만큼 좁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화쟁을 통해서 한번 극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원효의 화쟁 철학입니다. 역시 이제 제가 드린 그 자료를 이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 13페이지입니다. 이제 원효의 철학은 한마디로 화쟁 사상, 화쟁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고려 시대의 대각국사 의천이, 대각국사라고 할 때 대각이 이게 고려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국사제도가 있어요. 나라 스님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대각국사 의천이 의천이 원효를 화쟁국사라고 했습니다. 화쟁국사. 그러니까 원효의 불교 철학을 한마디로 화쟁이라는 이 두 글자로 정리한 거죠. 화쟁국사. 그리고 이게 대각이란 말은 크게 깨달았다 이런 뜻인데요. 본래 장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이때 대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게 각자는 잠에서 깨어난다는 뜻으로 쓸 때는 교라고 읽어요. 미교 지당 춘초몽의 개전 오엽 이추성이라, 뭐 주자의 시 있죠. 그 미교 지당 춘초몽, 목가의 봄풀이 미처, 목가의 풀이 미처 꿈에도 깨기 전에 섬돌 앞의 오동나무는 이미 가을 소리를 낸다. 그 소년 1호 항란성, 그 아시죠? 근데 이제 그게 반드시 꼭 주자가 썼다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주자의 시로 전해져 오죠. 그때 교라고 있죠. 미교.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 봄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교라고 읽으면 꿈에서 깨어나거나 자다가 깨어나는 게 교예요. 그런데 각 하면은 이거는 생리적인 깨어남이 아니고 정신적인 각성입니다. 그리고 대각 그러면 그 앞에 대자가 붙으면요. 삶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건 뭐 누구나 아침마다 깨어나지만 삶에서 깨어나는 건 뭐 원효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원효 같은 사람. 그런 의미로 대각 이렇게 붙였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대각자는 불야라. 대각한 사람은 부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은 자다. 대각국사 의천은 엄청난 호칭인 거죠. 저게 이제 국가에서 내린 시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 생존할 때 법호가 아니라요. 그러면 대각이라는 호칭을 내릴만 하냐, 이게 그 당시 국가적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천이 원효를 화쟁국사라고 했을 만큼 원효의 그 주요 철학은 화쟁철학입니다. 일단 원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죠. 13페이지 보시면요. 앞쪽에 이제 원효의 주요 저술이 나옵니다.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실론소 이런 책들, 이런 저술을 남겼는데 불행히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읽어보면 일반적으로는 불교 용어를 잘 모르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번역이 돼 있지만 번역이 돼 있어도 그래요. 근데 뭐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원효의 그 대성기실론소를 이해하려면 원효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려면 그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전문적인 그 용어를 통과해야만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뭐 오늘 그런 내용을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건 뭐 저도 벅차고요. 일단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화쟁철학에 좀 접근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화쟁철학은 당시에 그 신라, 뭐 통일신라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 이후로 통일신라기가 아니라 남북국 시대다. 왜? 북쪽에 발해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 견해가 완벽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삼국시대가 고구려, 백제, 신라였잖아요. 그리고 세 나라가 서로 전쟁했죠. 통일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의 상황을 하나로 바꾼 게 신라죠. 그 주체가.
그런데 발해는 그게 아니죠. 발해는 고구려 유민들이 모여서 세운 나라입니다. 발해가 뭐 고구려나 신라나 백제를 멸망시키고 자기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발해는 신라 백성과 백제 백성을 통일해서 한꺼번에 사는 그런 고민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신라는 어쨌든 고구려 백성과 고구려 유민이죠, 유민. 그리고 백제 유민. 그리고 신라의 본래 그 신라의 신민들. 이렇게 같이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사회 구성원 사이에 위계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현대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동독 사람들은 이등 국민이 됐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어쨌든 독일은 그런 차별을 극복하고 좀 완전한 통일 독일로 거듭났죠. 지금 뭐 독일에서 동독 뭐 서독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보면은 그 LP 레코드 옛날에 그 웨스트 저먼이 이렇게 된 거 많습니다. 지금 보면 그게 참 그래 맞아 한때 웨스트 저먼이라는 나라가 있었지. 예. 이스트 저먼이 상품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초창기에 그로 인해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걸 잘 극복해 왔습니다. 독일은 우리보다 화정을 더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효나 의상의 철학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신라가 그동안 적대시 해왔던 고구려 유민과 백제 유민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한쪽이 우월하고 다른 쪽은 열등하다는 방식으로 사회가 구성되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게다가 그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하고 난 뒤에는 누구와 싸웠습니까? 당나라와 싸웠잖아요. 당나라가 뭐 신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개입을 했겠습니까? 결국 당나라가 자신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개입한 거잖아요. 언제나 그렇듯이요. 지금도 뭐 그렇죠. 그 결국에는 처음에는 신라와 백제 또 신라와 고구려 이렇게 싸웠지만 일단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는 전체가 다시 당나라와 싸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 유민들과 신라가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런 철학들이 배경에 대두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효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쓰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장 보시면 화정사상이 통일신라의 사상적 기반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회 통합이 필요할 때 화장을 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재천 선생도 저 에드워드 윌슨 제자잖아요. 그 일종의 그 동물 행동학을 인간에 적용해서 인간의 사회 활동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적용할 때 요 통섭 이론을 통섭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나왔지 않습니까? 뭐 지구의 정복자도 번역이 되어 왔고요. 그런데 이제 통섭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원효에게서 가져온 용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지금 현대 과학에서 통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원효의 통섭과 일치하는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원효의 글에서 통섭이라는 말을 끌어낸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요. 그리고 이제 원효 이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원이 어뜸이죠? 우리가 이제 새해 첫날을 원단 이렇게 표현하죠. 단자가 뭐 이렇게 지평선에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그린 거잖아요. 새해 첫 아침을 원단이라 그러는데, 원효는 원효죠, 원효. 새벽 효자죠. 그래서, 신라말로 풀이를 하면 시단이다. 첫 번째 아침. 그러니까 원효가 첫 새벽이다. 이렇게 본 거죠. 원효 이전에 원효만큼 금강산맥경론이나 대성기실론서와 같은 저술을 남기면서 불교 여론을 직접적으로 전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첫 새벽이라 할 만하고, 저는 그 점에서 이제 한국 철학의 새벽이 원효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원효가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헌은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던 삼공유사예요. 일연이 찬왕 삼공유사인데, 이 사가 이야기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그 삼공유사에 보면 원효보다 뛰어난 신라의 스님들이 많이 등장해요. 원효보다 더 훌륭한 스님들이 많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효보다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원효가 해요. 원효가 합니다. 그 중에 또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저, 오천이라고, 그, 지금은 포항이죠, 포항. 그, 오천, 그, 경북 영일군 오천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면요. 그러니까 지금 포항인데, 예, 거기 가면 오어사라고 있어요. 오어사.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이거, 아, 이게 경치가 끝내줍니다. 정말 멋져요. 예. 그런데, 이 오어사의 스님이 해공 스님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원효 시대에. 여기 원효가 자주 가서 이 해공 스님하고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계곡에서, 여기 지금 오우사 가면은 원효 암도 있고, 해공 암도 있고 그럽니다. 그 암자가, 예, 주 사찰이 있고, 암자가 이제 그 산 꼭대기 쪽으로 있는데, 원효 암도 있고, 해공암도 있고 의상암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상도 여기에 들렸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오우사에 가서 이 저 원효와 해공 스님이 함께 놀면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럽니다. 이 스님이. 왜냐하면 이때 이미 원효는 이미 파괴성이거든요. 그 실계라고 삼국유사에 이름이 실계했다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어요. 계율을 잃어버렸다. 계율을 어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깨달음의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서 이제 물고기 잡아먹었는데,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그 계곡 그 바위 위에 올라서 이제 용변을 봅니다. 용변을 보는데 참 재미나게 놀았어요. 용변을 보는데 원효는 그냥 용변을 봤어요. 그냥 뭐, 예, 이게 뭐 대변을 본 거죠. 네. 그랬는데 이 해공 스님은 용변을 보는데 물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해공 스님이 원효에게 뭐라 그랬냐면, 여시 아 오우라, 너는 시, 이게 똥시자거든요. 이게 너는 똥을 싸고 오우, 나는 물고기를 낳는다. 이렇게 해서 오우사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삼국유사에 보면. 근데 이런 이야기를 비롯해서 늘 이제 그 신라에서 원효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나왔다 하면 원효가 개입돼 있어요. 원효가 이제 그 가서 밥 지어 먹이고, 원효의 밥을 먹으면서 스님들이 수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원효보다 더 뛰어난 스님이라고 하는 말도 원효에게서 나오니까, 결국 원효의, 그 당시 원효의 권위를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일 뿐이죠, 사실은. 저 사마천의 그 노장신한열전 중에 노자열전 부분을 보면, 노자를 죽여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공자예요. 공자가 나는 오늘 용을 보았다, 뭐 물고기는 낚시질로 잡을 수 있고 달리는 짐승은 그물로 잡을 수 있지만 용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 알 수 없다, 노자는 용과 같은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공자가 노자를 띄워요. 결국 공자의 권위를 확인시켜주는 거죠. 노자는 은자니까 스스로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공자를 통해서 띄우는 거죠. 장자도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 공자를 끌어서 얘기해요. 공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현대사회도 그렇죠. 뭐 제가 누가 추천했다 뭐 이럴 때 뭐 김수환 추기경이 추천하셨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아, 이 책이 좋은 책인가 보다 뭐 이러는데, 그 책 제목은 기억 안 나고요. 추기경이 추천하셨다 이것만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원효의 권위를 확인해 주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평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사마천 사계에도 보면 거기 저 두 번째 문단에 적어놨습니다만 백의숙제가 이제 그 사마천 사계 보면은 맨 앞에 사계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봉기가 있고 세가가 있고 표도 있고 서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열전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요. 이 열전의 첫 번째 누가 나오냐면 백의숙제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첫 번째 있고 맨 마지막에 69번째 전체가 70권인데 70권은 이제 태사공 자서예요. 태사공 자서는 일종의 서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백의열전을 지었는가, 왜 내가 뭐 손오열전을 지었는가 그런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고요. 1번부터 69권까지는 이제 전부 개별 인물의 열전이에요. 첫 번째가 백의열전인데 백의숙제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69권째에 뭐가 나오냐면 화식열전이 나옵니다. 화식은 뭐냐면 화는 장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교역해서 재화를 정식시켰다. 부인열전이에요. 부자열전입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에 돈을 가장 많이 모았던 사람들의 열전이 어떻게 맨 끝머리에 있어요. 맨 끝에 있어요. 그리고 백의숙제 열전은 백의숙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굶어 죽은 사람입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맨 앞에 있고 맨 마지막에 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자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뭐냐? 예나 지금이나 리조, 이익, 리조, 리. 예. 그러면 백의숙제가 추구했던 가치가 뭐냐? 의거든요. 그래서 의를 맨 앞에 놓고 리를 맨 뒤에 놓은 거죠. 그럼 뭐 이 사마천이 무슨 리에 대해서 무지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화식열전 읽을만 합니다. 돈 버는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1년을 잘 살고 싶으면 농사를 짓고 벼를 심고 10년을 잘 살고 싶으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잘 살고 싶으면 뭘 심을까요? 예, 그 덕을 심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이 사람 심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땔나무를 팔 때는 10리밖에 팔아서는 안 되고 뭐 곡물을 팔 때는 100리밖에 팔아서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운반비가 더 들기 때문이라는 그런 내용까지. 그리고 부를 추구하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것. 그 통찰이 아주 빛납니다. 아주 화식열전 자체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작품으로 볼 수가 있어요. 현대 경제학자들 그 로버트 스키델스키라고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이 책 그 뭐 아실 법한데. 그 경제학자거든요. 사마천의 사기를 인용하면서 자기 경제학 책을 시작해요. 그 케인즈 비판하는 경제학자인데요. 뭐 따로 읽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게 사마천이에요. 그 상인의 중요성, 상인. 요 상의 특징은 뭐냐면 상은 행상이거든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무역하는 게 상이에요. 상과 같은 의미로 보통 쓰이는 게 상고라고 할 때 고는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서 점포를 공장이나 점포를 갖고 장사하는 사람이 고예요. 그게 상고예요. 상고 합쳐서. 근데 상이 이제 무역상에 해당하는데 이 무역상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농부가 게으르면 뭐가 부족합니까? 먹을 게 부족해지죠. 나무꾼이 게으르면 뗄나무가 부족해져요. 또 뭐 어부가 게으르면 비린내 나는 것을 먹기 어려워져요. 그런데 상인이 활동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통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일찍 간파했던 게 이제 사마천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건 맨 뒤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수많은 다른 가치들이 위에 있는 거죠. 리를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사리사욕에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공적인 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마천의 의도는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백의숙제 열전의 마지막에 보면요, 사마천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백이숙제는 비록 현자였고 또 공자의 제자 안년도, 안년이 최고의 제자잖아요. 공자 제자 중에. 안년도 홀로 뛰어난 탁월한 인물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세상에 알려진 건, 알려진 까닭은 공자 때문이다 이거예요. 공자가 뛰었기 때문이다. 공자가 없으면, 알아보지 못하면 그냥 사라지는 거죠 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요. 그런데 불행히도 세상 사람들이 다 공자를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보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람 알아보기 가장 어렵습니다. 저도 가끔 면접 보고 이러는데요. 사람 이게 힘들어요. 번번이 이제 적중하지 못하고 빗나가기 십상인데 사람 딱 알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제 나라의 정기는 손빈. 이 다리가 잘려서 안전뱅이가 된 사람인데 딱 알아보고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안목. 그런데 이제 공자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천은 공자를 누구나 만날 수 없으니까 내가 이 역사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알리겠다. 그래서 사마천 서기, 뭐 등장인물이 한 5천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전해진 거죠. 다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사회 시스템으로 만들면 그 칙센트 미아이 같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참고할 만하다 이겁니다. 일단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그 탁월한 개인의 탁월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한 가지를 깊이 있게 파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필드예요. 아마도 이제 우리가 사람을 알아보 그러니까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만 훌륭한 인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필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나무가 곱다고 다 베어버리면 곧은 사람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을 다 죽여버리면 거짓말장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세상이 정직해지겠죠. 부정직한 사람이 죽고 정직한 사람이 산다 이게 아니라 부정직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직한 것이 최선의 정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정직이 뭐 정책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고요. 근데 뭐, 제가 아는 어떤 어른은 정말 정직한 분인데 주로 핀잔만 들었어요. 그분은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회사 업무로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에 가서 그 출장비를 쓰고 남잖아요. 남으면 반납해요. 그러니까 그분 그 사모님부터 시작해서 참 답답한 사람이라고 동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이렇게 핀잔 받고 그랬거든요. 정직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정직한 사람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래도 있더라고요. 작년인가에 보면 편의점에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무인 편의점. 그런데 이제 딱 보니까 가격의 10분의 1로 잘못 매겨서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곱하기 구매 수량을 10개로 해가지고 그 가격을 맞춰서 사간 거예요. 그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이 있죠, 여전히.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예를 들어 정직한 사람이 많아지길 바란다면 정직한 사람이 살아남는 필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뭐 원효나 공자나 이런 탁월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고 평가했다면 지금은 개개인의 그 우연한 사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면 아마 정직한 사람 또 탁월한 개인이 넘쳐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원효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승이 무상사예요. 일정한 스승이 없어요. 논어에도 보면 자무상사입니다. 이 선생님, 공자는 일정한 스승이 없었다. 이게 시조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학력이라든지 내 선생님이 누구다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상징 자본이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사회 활동도 하고 뭐 이러죠.
학력이라든지 뭐 합이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 이게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런 게 일정한 스승이 없다는 얘기는 모두가 다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삼인행의 필요하사원이라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택기 선자이 종제하고 잘하는 사람은 내가 본받아서 따르고 불선자 잘 못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고친다. 반성하고 고친다. 반면 교사도 있고요. 훌륭한 스승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스승이 없습니다. 원효가 바로 그런 처지에 놓였던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원효가 유학까지 하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 그런데도 여전히 뭐 어쨌든 그 파급 영향력은 뭐 누가 알아주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고 스스로 이제 다른 사람을 알아주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원효가 그 밑에 13페이지 밑에서 그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돈왕 사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돈왕에 가면 막고굴이 있어요. 그 우리가 이제 경주에 가면 그 석굴전 있지 않습니까? 옛날 석굴암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엄청난 작품이죠. 근데 이제 그 비슷한 게 이 돈왕 막고굴에 가면 한 7, 800개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저는 가보진 못했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뭐 규모 자체가 석불전과 비교가 될 정도는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그런 게 이제 뭐 수백 개가, 700개 내지 80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그 어마어마한 문서가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있었으면 그 사막 지역이니까 보존이 잘 된 거죠. 그냥 있었으면 뭐 언제 세상에 알려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오렐스타인이라는 게 도둑놈이거든요. 사실 고고학자인데요. 오렐스타인이 영국 고고학자입니다. 뭐 독일계 영국 고고학자인데 이 양반이 그 돈왕 막고굴에 가가지고 그 문서를 지키던 왕 아무개라고 있는데요. 도사입니다. 그 양반을 속여가지고 문서 한 2,000점을 빼돌려요. 그래도 그 다음에 또 프랑스 고고학자 또 누가 가가지고 또 빼돌립니다. 다 약탈해 간 거죠. 우리나라 거는 저기 뭡니까? 언제입니까?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함이 강화도에 들어와서 훔쳐갔죠. 왜 규장각도서. 그 왜 규장각도, 규장각은 저 창덕궁 안에 있죠. 근데 그 규장이라고 할 때 규는 문장성입니다. 규가 이제 이게 별규자거든요. 각항저강신맥이 규류묘 뭐 필자삼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24개 28수 중에 하나예요. 별자리. 그런데 이 별이 문장을 주관한다고 해서 규장각 할 때 규장각이라고 하면 문장각이랑 같아요. 문장. 그러니까 책을 문서를 보관하는 책을 보관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규장각이 이제 서울에 있고, 그리고 왜 규장각은 왜 만들었냐면, 이제 침략을 당했을 때, 침략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또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 그동안은 주로 이제 이게, 뭐, 북쪽이든 남쪽이든, 이 가까운 곳에서 침략해오면 강화도는 비교적 안전하니까. 병자호란 때도 강화도로 피신하고, 뭐, 고려거란 항쟁 때도, 몽골 항쟁기에도, 강화도로 피난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는 바다에서 와서 훔쳐간 거죠. 이제 뭐 왕조실록 이런 것들 보면 그걸 보존하는 노력이 눈물이 없습니다. 다섯 부를 만들어 가지고 뭐 서울의 춘추관에 보관하고 그 다음에 저 전주사고, 성주사고, 뭐 청주사고 이런 식으로 전국에 이렇게 흩어서 보관을 했죠.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이 함락되더라도 다른 지역의 문서는 안전하기를 바랬는데, 임진왜란 때 전국이 거의 함락될 뻔 했죠. 근데 그때 딱 하나 살아남은 게 전주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이 동네에 이런 걸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뭐 태백산 사고, 오대산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산속 깊은 곳에 왕조실록을 보관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일환의 하나로 또 외규장각 도서 만들고 또 강화도의 정족산성에 가면 거기에 또 사고가 있잖아요. 사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또 바다 쪽에서 와서 가져가 버렸죠. 뭐 그런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것도 중국은 뭐 또 더 많이 뺐겠죠. 이게 도낭사본이라고 하는 게 도낭 막고굴에 그 묻혀 있던 문서를 이 오렐스타인을 비롯한 유럽의 고고학자들이 빼돌려서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원효의 대승기신론서도 있고 또 그 해초 스님 알죠? 해초 스님의 그 왕오천축국장 이것도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건. 그리고 이제 뭐 그보다 더 뒤에는 이제 투르판에서 원효의 저술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적어 놨던가요? 그 14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거죠. 당시 신라가 있었고, 당나라가 있었고, 도낭은 당나라의 맨 서쪽 끝이죠. 그 서쪽 끝에서 원효의 대승기신론서가 발견이 됐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동쪽 끝에 있는, 동쪽 끝에서 바다 건너 있는 신라라는 나라의 책이 당나라 서쪽 끝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 신라와 서쪽 끝에서만 읽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결국 당나라 전체가 다 원효의 대승기신론서를 그 스님들은 읽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서쪽 끝에서 발견됐으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이후에 화각본 대승기신론서가 나옵니다. 그건 이제 한참 뒤에요, 한참 뒤. 일본 화각이라고 할 때, 뭐, 레이와 그러잖아요, 요즘. 일본에서. 와로 읽잖아요, 이걸. 일본은. 그러니까, 화각 그러면은, 이, 화과자 그러면 일본 과자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화각본 대승기신론서 하면, 일본에서 출판된 대승기신론서입니다. 이거는 뭐 한참 뒤에 이제 그 조선시대에 예, 이제, 간행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원효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지성계의 그 판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 이 당시 뭐, 그 교류라고 하는 게 현대사회처럼 활발하지 않았을 텐데, 원효의 경우에는, 이웃나라에까지 널리 알려지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뭐, 보십시오. 지금 뭐, 그 한국인이 쓴 저술이 저 서구 사회에 소개되는 경우 극히 드뭅니다. 그 전공자들에게나 소개가 되죠. 뭐 제가 어떤 책을 썼다 이랬을 때 그게 뭐 번역이 돼서 서양에 소개가 되고 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 책은 있더라고요. 그 책은 있는데 번역이 돼서 소개될 가능성 거의 없죠. 근데 그 반대는 뭐 엄청나게 많죠. 똑같은 얘기를 해도, 대체로 이제, 그, 백인 서양 남자들의 저술이 비백인, 비유럽권의 이 국가에 번역이 돼서 소개되는 경우가 뭐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반대는 뭐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이 당시는 이제 뭐 원효, 최치원도 그랬고요. 최치원도 그렇고, 원효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는 뭐 추사 김정희 같은 인물이 또 그런 역할을 했는데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는, 원본은 있죠. 원본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조선시대에 출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필사본보다 한참 뒤에 거예요. 이때 필사본은 당나라 시대 거니까. 서기 뭐 6,700년대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는 건 조선시대 판본입니다. 뭐 1500년, 1700년 뭐 이때 정조기에 또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래된 게 여기서 발견된 거죠. 그리고 해초의 왕오천축국전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판본이 없어요. 그런 책이 있다고만 전해졌지 실제로 있는지 확인이 안 됐는데, 이 도둑질하는 바람에 이게 딱 세상에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불행인지 다행인지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가지고 가서 제대로 보관도 안 해요. 그 또 한때 의궤 있었지 않습니까? 의궤. 의궤 우리나라에 왔다가 다시 반납했잖아요.
조선 왕조 그 의궤에는 또 어마어마한 책이거든요. 이 의궤의 경우에는 어쨌든 병인 양요 때 프랑스 군함이 와서 이걸 훔쳐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병도 박사가 박병선이라고 자기 제자한테 박병선 박사가 이제 프랑스로 유학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병도 박사가 제자한테 이 병인 양요 때 이 프랑스 놈들이 우리 걸 가져갔으니까 프랑스 어딘가에 아마 이게 있을 거다. 그런데 가서 이거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박병선 박사는 박사 되기 전에 거기 가서 계속 이제 이 의궤를 찾아다닌 거죠. 프랑스에 있는 뭐 도서관마다 돌아다니면서요. 그러다가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정말 대단했을 거예요. 발견했는데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파리 국립도서관 폐지 보관소에서 발견됐어요. 네. 폐지 보관소에서 사라질 뻔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존재를 알려서 프랑스 정부가 이제 다시 정식으로 소장을 하게 됐는데 그걸 이제 돌려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게 YS 정부 때였죠. 그렇죠. 예. 그때 왜 저 떼제베 그 고속전철을 프랑스 기술 프랑스 걸 도입하는 걸로 하면서 의궤를 반환한다 이 조건을 걸고 했죠.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의 가치를 이제 그런 식으로 높이 평가한 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게 또 왜 안 됐냐면요. 파리 도서관 사서가 안 된다 그래갖고, 그 미테랑 대통령하고 이 YS와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이 저 미테랑 대통령은 오케이 했거든요. 근데 사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뭐, 이 문서가 어떻게 입수됐는지는 모르겠고, 훔친 거죠. 근데 그건 자기는 모르겠고, 그건 자기는 그 역사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예, 우린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예, 조선시대에 어떤 일이 안타깝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바꿀 수는 없죠. 예, 그것처럼 뭐 내가 그 과거의 일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고, 다만 이 책이 우리 도서관에 보유되어 있고, 그리고 나는 사서다. 그리고 사서의 책임은 책을 지키는 게 사서의 책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설득이. 그래서 안 됩니다. 교환이 안 되고 이제 임대만 된 거죠. 근데 그걸 보니까 또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사서가 있고 그런 사서가 살 수 있다는 게 부럽잖아요. 근데 그 사서가 나중에 그 도서관장이 됩니다. 역시 대단한 사람이 대단해요. 어쨌든 자기들 거다 이거죠. 그리고 지킨다 이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집불통 때문에 우리로서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임대 형식으로 이제 왔다가 지금은 아마 다시 가 있을 거예요. 그 뭐 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이제 박병성 박사라는 분의 그 노고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14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제 화정으로 들어갑니다. 뭐 화정 들어가기 전에 뭐 다른 이야기도 잠깐 보겠습니다만, 그 화정은 일단 온갖 쟁론을 화해시키는 논리다 제목으로 붙여놨죠, 제가. 화정이란 글자 자체가 지금 재밌어요. 이 전통 불교는 절대 다수가 산스크리트가 아니라 고대 한어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한문,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뭐 팔리어나 뭐 산스크리트 등등 인도 현지에서 쓰이던 언어를 번역한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역할을 했고, 뭐 삼장법사를 비롯한 그 번역가들, 구마라섭을 비롯한 번역가들, 또 우리 쪽으로 치면 이제 원척 같은 사람들을 이제 번역에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문으로 번역된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불교 철학을 제대로 하려면 둘 다 해야 됩니다. 둘 다 해야 되는데 그 둘 다 능통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균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때 화쟁. 일단 쟁이라고 하는 게 분쟁이거든요. 다툼입니다.
근데 재미난 게 이제 그냥 쟁자가 있잖아요. 그냥 쟁자. 다툴 쟁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 손톱 조자와 그 윤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글자인데, 요 위에 있는 거 손이에요. 우리가 이제 손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리거든요. 요렇게 그리기도 하고, 뭐, 요렇게 그리기도 하고, 예, 다섯 손가락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손톱 조자가 되면은,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예, 고추 세운 모양을 그린 거죠. 손톱 그러면 이제 핥히겠다는 그런 예, 모양, 예, 그런 의지가 담긴 모양인데, 그게 요 위에 있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이렇게 손이에요, 손. 요게 다 손입니다. 왼좌자나 오른우자에 붙어 있는 것, 이게 다 손이에요. 그리고 또우자가 이제 버두자가 이렇게 쓰는데, 요것도 손이고 요것도 손입니다. 버두자는 두 사람의 손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건 목적지가 같다는 뜻이죠. 목적이 같다, 뜻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뜻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음이 가는 거니까. 심지, 소지, 위지지거든요.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그 두 사람의 마음이 한 곳으로 가니까 동지, 벗, 친구, 이렇게 되는 거죠. 전부 이제 이게 손인데, 이것도 손이에요. 손인데 여기에 뭔가를 붙잡고 있어요. 이게 무기일 수도 있고, 또 값나가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갖고 서로 이제 싸우는 거죠. 물리적인 대립 상태, 요게 쟁자입니다. 투쟁 그럴 때 투자도 요 왼쪽에 손이고요, 오른쪽에 손이고, 이 아래에 이제 발음을 나타내는 주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투는 이게 문문자가 아닙니다, 이게요. 싸울 투자 이렇게 들어가 있었대요. 뭐 손이 서로 이렇게 다투는 거죠. 물리적인 다툼, 요게 투쟁이에요. 그런데 요 말서문자 들어간 쟁, 이건 뭐냐? 교리 논쟁입니다. 말로 다투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아니, 이슬람 쪽에서, 이슬람 쪽, 여기서도 아마 그런 강좌가 많이 있었을 테니까, 뭐,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서구의 해석을 거친 이슬람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죠. 예를 들어, 뭐, 하무라비 법전에서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면, 이렇게 뭐, 잔인한 보복, 보복을 뭐 허용하는 잔인한 법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함무라비 법전이 그 최초의 성문법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처벌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저지른 죄만큼만 처벌해라는 얘기죠. 눈을 해쳤다면 눈만큼, 이를 해쳤다면 이만큼.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굉장히 온건한 법률이 됩니다. 소매치기했다고 사형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죄를 지었다면 저지른 죄과 만큼만 처벌해야 한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또 뭐 유명한 게 코란이냐 칼이냐 뭐 이런 말들. 이것도 교리 논쟁이 시작된 기점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코란이냐 칼이냐 칼을 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 코란 믿을래? 코란 안 믿을래? 안 믿어? 그러면 내 칼을 받아라. 이 뜻이 아니라요. 우리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이렇게 칼로 싸울래? 아니면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 코란 경전을 펴놓고 누구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 논쟁할래? 이런 얘기거든요. 바로 그게 요 쟁이에요, 쟁. 그런데 이제 이 쟁이 심각해지면 가야 할 길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화, 통합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화예요, 화. 근데 이제 이 화라고 하는 게, 원효는 이제 철두철미한 게요. 쟁은 이제 분쟁 상태고, 화는 평화의 상태니까, 누구나 다 화를 주장하고, 쟁을 주장하면 비난받을 것 같은데, 원효는 그 주장, 이 화라고 하는 주장마저도 화쟁, 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내가 옳고 상대가 그러다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닌 거죠. 나의 주장도 그런 여러 주장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걸 인정해야 그때부터 화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왜 그 장님 코끼리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 원래는 열반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 대반 열반경인데요, 원래 명칭은요. 줄여서 열반경이라고 하는데, 열반이 뭐 니르바나잖아요. 깨달음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어느 한 지역의 왕이 맹인들을 시켜서 코끼리 군맹무상이라고 그러죠. 군맹무상. 여러 맹인들. 요즘 이제 그냥 맹인 장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불편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또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니까 또 이상해지고 해가지고 고전 읽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씁니다. 군맹무상 이러면 여러 그 맹인들이 코끼리를 무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이제 맹인한테 만져봐라. 첫 번째 맹인은 이제 코끼리 상아를 만진 거예요. 상아를 이렇게 만져보고, 코끼리는 크다란 무 같습니다. 상아가 무 같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맹인한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뭐, 그 맹인은 이제 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는, 코끼리는 절구통 같습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뭐 누군 또 이제 꼬리를 만져보고는, 코끼리는 새끼줄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리고 좀 뭐 몇 개가 나와요. 근데 그걸, 보고는 이제 이런 군맹들이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군맹들이 각자 이제 이렇게 만져본 코끼리 꼬리는 새끼줄 같고, 코끼리 다리는 절구통 같고, 코끼리 상아는 크다란 무 같고, 이 얘기는 각자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종합해서 코끼리의 온전한 실체를 아는 것. 이게 이제 화장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설명을 하지만, 원효의 입장은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모아서 보는 어떤 임금의 입장이 아니고, 자기도 코끼리인 거예요. 자기도 맹인인 거예요. 어차피 나도 몰라요. 네. 그 군맹 속에 자기도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화장이.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신라의 조건, 그 어지러운 상황에서 설득력이 있으려면 나도 그 어리석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이제 이 진리를 잘 알고 당신들은 잘 모르는데 내가 의견 수렴할게, 얘기해봐, 뭐 이게 아닌 거죠. 그 우리는 걸핏하면 그런 식이죠. 공청회 열어봐. 내가 열어. 공청회를 통해서 정말 자기가 공청회의 일원이 돼서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국회의원은 따로 있고 공청회를 하면 그 여론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 이래가지고는 화정이 안 된다는 거죠. 참고할 만하죠. 그러니까 나는 정의다. 정의는 무슨 정의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걸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 비유가 있습니다만요. 잠깐 한번 보시죠. 14페이지 중간쯤 내려오면, 어쨌든 원효의 화정론이 나온 이후로, 원효가 이제 한국불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는데, 물론 이제 선불교 이후에는 좀 가는 길이 좀 갈라지긴 합니다. 그건 이제 뭐 다음 시간이 되겠죠. 진울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14페이지, 화쟁, 온갖 쟁론을 화해시키는 논리. 거기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도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문단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시대 얘기입니다. 요즘에도 늘 사회적 분열이 심각해지면 원효의 화쟁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종교와 상관없는 여러 매체에서 원효의 화쟁을 말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간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화합이란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서로 이익을 다투니까. 이익을 다투는 사람들 간에 어떻게 몫을 나누는 것이 정당한지 이게 합의하기 어려워서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고민하다가 성서 그 마태복음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를 들었어요. 천국의 분배 방식이거든요, 이게. 자, 뭐 다 아실 겁니다. 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이제 포도원이 있고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하루에 1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지불하면서 이제 일을 하게 한 거죠.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일을 하고 1데나리온을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요. 그 일을 시키고 나서 이제 동네로 내려가 봤더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왜 놀고 있어? 이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아무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죠. 일자리가 없어서 이러고 있다. 실업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오. 네, 그래서 이제 그 점심때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역시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났어요. 그 일당을 지불을 하는데 이제 다 똑같이 1데나리온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일어납니다. 누가요? 누구는 이제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했고, 누구는 점심 때 와서 일했고, 뭐 누구는 또 그보다 더 뒤에 와서 일했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저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이 왜 1데나리온밖에 안 주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니 나는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고 지금 당신한테 1데나리온을 줬다. 뭐가 불만이냐?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그럼 저 사람들은 나 훨씬 나중에 와서 일했는데 왜 똑같이 1데나리온 주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 주인이 그때 한 말이 너희가 나의 선행을 시비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의 분배 방식이 바로 천국의 분배 방식이다. 그럼 천국의 분배 방식은 왜 그렇게 불공평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걸 너무 쓰지 못하면 우리 화장 안 됩니다. 화장 안 돼요. 어렵거든요 이거. 왜 나는 더 노력했고 더 노력했고 한데 왜 똑같이 주냐 이거잖아요. 맨날 일어나는 얘기잖아요. 노력했으면 부모님한테 칭찬은 받아. 근데 사회가 노력에 대해서 보상할 필요는 없거든요. 노동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죠. 근데 노동량도 달라요. 사회주의로도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예, 포도원의 분배 방식은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원효가 화쟁이라고 할 때 이게 화라고 하는 건요. 이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원래 화의 화자는 이제 한자에서 남목자 이렇게 쓰지만 요건 이제 원래는 요런 그림에서 나온 거거든요. 전문에는 이렇게 씁니다. 나무 줄기고 나무 뿌리고 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표시하면 나무 끄트머리라는 뜻으로 말자가 되고요. 여기 표시하면 나무 뿌리라는 뜻으로 본자가 돼요. 뿌리 본자가 돼요. 근데 벼화자는 이렇게 나무처럼 그렸지만 이렇게 그립니다. 왜? 벼는 익으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벼화자예요. 네, 이렇게. 근데 보리맥자는 이렇게 그립니다. 대칭으로. 보리는 꼿꼿하게 자라잖아요. 그 이거 보리맥자예요. 여기다가 얼굴면자를 넣으면 우리가 먹는 면이 되고요. 보리 등등 소맥 대맥으로 만든 국수발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벼화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입구자가 있는데 원래 화의 고자는 공변될 공자가 옆에 있어요. 요게 요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요 입구자의 여덟 팔자는 요 입구자가 있으면 원래 요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웃는 모습이에요. 별을 수확한 별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그린 게 화예요. 그러니까 화는 나눠 먹는 거죠. 근데 누가 나눕니까? 나누는 거 원래 가진 자가 나눠야죠. 없는 사람이 나누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없는 사람들이 더 잘 나누더라고요. 네. 화의 의미는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그렇게 들어놓은 거고요. 그걸 한번 지금 가볍게 그냥 보고 넘어갑니다만 일단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 비교를 하면 이제 14페이지에 15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고 이렇잖아요. 지금은 2000년 이후로 이른바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알맹이를 보면 하는 일이 똑같고 노동시간도 똑같은데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차이에 따라서 급여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뭐 이렇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것인가? 일을 하지 않은 자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일을 하지 못하는 그 처지가 개인의 노동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이게 같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화쟁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뭐 게을러서 그렇다, 뭐 자질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화쟁은 결국 나눔에 있고 이 화합을 하려면 나누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식탁이 중요한 까닭이 함께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인데 그때 정말 중요한 건 음식이나 이야기만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그 가치가 이 화쟁의 논리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될 텐데 저 15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여기 이제 차병직 변호사가 쓴 상식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동구권이 몰락하고 나서 헝가리에 가서 살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 헝가리에 가서 이제 거주지를 마련해서 살다가 사과를 사러 갔어요. 근데 뭐 거기 주재원의 부인인가 그런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과를 사러 갔더니 그 할머니가 사과를 이렇게 팔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가 사과를 이렇게 두 종류로 분류를 해놓고 하나는 좀 이제 이렇게 뭐 약간 썩은 데도 있고 하자가 좀 있고 하나는 이제 온전한 사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사과를 주는데 한 개는 온전한 사과, 한 개는 조금 하자가 있는 사과 이런 식으로 이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는 돈을 더 드릴 테니까 둘 다 깨끗한 걸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당신한테는 안 팔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있나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그 집 주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집 주인이 그 당연한 얘기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각자 이제 입장이 다른 거죠. 한국인 입장에는 내가 돈을 더 주고 더 좋은 걸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헝가리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먼저 온 사람이 돈 더 주고 좋은 거 다 가져가 버리면 나중에 오는 사람은 뭘 가져가냐 이거죠. 경통하죠.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우리는 잠 못 자죠. 누구도 빨리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벌레도 많이 먹고 뭐 전부 자기가 새인 줄 알고 벌레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든 먼저 가져가야 되니까 참 피곤합니다. 피로사회는 그렇게 해서 생긴 거고요. 왜냐하면 늦게 가면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그게 과연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써놨습니다만 그게 그럼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맞나 이렇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쟁의 예시를 몇 가지 들었고요. 나머지는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고 일단 다음 시간에 뭐 원효와 의상을 비교하면서 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시겠습니다.